원장실감, 이번 시간에 지난주 진도 나왔던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설은 양호 하나, 정비기반설 양호 가로에 놓습니다.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열악하면 재개발사업이며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정비 사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란 정비 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한다. 여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지상권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 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일 때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재개발 사업 등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작성 기준 추천했습니다. 공법상 기준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준, 지침이란 말 보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예를 보십니다. 정비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할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을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따로 정해놓게 되는데 저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정비기본계획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이 850여 곳 있는데 800여 곳 장소가 있는데 800개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면 세종시의 정비기본계획은 딱 하나이고 세종시의 정비구역이 100개 있다고 하면 100개마다 정비계획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방침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실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처럼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이라면 여기 정비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위치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했었는데 그 위치와 같은 것이 정비계획으로 파악해 주시고 이 정비계획에서 만약 35층 아파트 만들겠다고 정비계획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정비구역에는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바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되는 행정계획의 성격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입안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정비사업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1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계획 위반하기 전에 정비 계획 위반권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 나왔을 때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위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단 대상이 된다고 하면 주택단지의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안전단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건축에만 이루어지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게 되면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팔자 이들을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시길 2단계, 3단계 관할 관청은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시행자와 관련된 관할 관청이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자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는데 1단계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이고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군 지역이라고 하면 정비 사업할 만한 대상이 아예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비 기본 계획은 특광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 계획 위반한 자는 특광시 군 구청장이고 정비 구역 지정한 자는 특광시 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관할 관청이 참 다양하지만 2단계, 3단계 관할 관청은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주관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 달동네 지역은 대부분 국공시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이건 관계없이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인가를 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그 관할 관청은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인가 받아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 그래서 2단계 관할 관청은 항상 시장, 군수 등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수와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장 공익 사업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5개 방식의 사업 시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그리고 가장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시행자가 확충해주는 사업 시행 방식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을 둘 이상 병행하게 되는 혼용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정비 기반설은 아파트 단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설이라 표현하는데 그 부대설을 선정 가지는 것이 정비 기반설이고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내 상가나 어린 놀이터 있죠. 그 놀이터를 복리설이라 하고 그 복리설을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하면 정비기반설이고 있으면 좋은 상태일 때는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구분하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 또는 관리처분계획 둘 중 하나를 사업시행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건축 사업시행 방식은 관리처분계획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공익성 여부에 따라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면 보상에 관한 계획인 관리 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수립한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건 기억하시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후 일정한 분양 절차를 거쳐 사후 현물 보상 선택한 자만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투기 관리지구의 관리 처분 계획으로 이미 분양 받은 사람이라면 향후 5년 이내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또는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현금 보상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지금 날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보상과 관련된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 받게 되면 정비 구역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폐공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는데 그 동의 요건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은 때에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내용과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후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시행자는 준공 인가 신청하게 되고 저 준공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해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불합격하게 되면 재시공 명령하게 되고 합격한 때만 준공 인가라는 것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 준공 인가 함께 공사 완료 공사 완료 고시하고 저 공사 완료 고시 이후 토지에 대한 분할 절차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측량에 관한 절차와 분할 절차 그리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친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은 해제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전 고시 당일까지는 15평 아파트 소유자였다고 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30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되는 것은 이전 고시 다음 날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 약속했습니다. 만약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만약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닌 환지 방식이나 다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정비 사업했다고 하면 정비 구역 해제 시기는 언제이다? 준공 인가 한 날 정비 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우리 교재 300 336페이지 한번 봐주십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336페이지 양가로 3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찾으셨죠. 우선 가로서를 보십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참 다양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한 정비 사업 가능했는데 만약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일 때만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되는 것이고 그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사업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 구역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조합 설립,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은 3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시는데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요약집이든 또는 문제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그게 토대가 되어 정비법에 출제되는 문제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두 문제를 맞추시죠. 아, 잘 찍으면 두 문제 맞추십니다. 안 해도 두 문제, 해도 두 문제, 그게 좀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마음 편하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해도 두 문제입니다.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세 문제 맞추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번이 세 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허전한 번호 찍었다고 하면 아마 3번 내리 찍어서 정비법에서 세 문제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개요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파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기본계획에 대해 10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5글자이기 때문에 5년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아니라 특광시장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부터 위반하기 위하여까지 가려놓으시면 정비계획 위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진단이죠. 그래서 안전단 시장자는 위반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지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 사업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추천서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고시 다음 날은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으로서 저 이전고시 되는 날까지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흑석동에 김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은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았기 때문에 팔면 파는 사람은 팔 수 있는데 사실 분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이 투기 과열 지구에 이루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 바로 시행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에 걸쳐 거래할 수 없고
재개발 사업이 투기과열지구에 이루어지게 되면 3단계 절차에서만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흐름 절차를 잡아놔야만 얘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요? 정비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예외 기억나십니다. 아무리 이 투기과열지구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얼마? 10년 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얼마? 5년 이상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는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미 집을 파셨고 한 분은 장래 파실 상황인데 한 분은 확실하게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은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근데 이런 것 안 해도 우리 두 문제 맞추지 않으십니까? 하다 보면 아마 도정법이 다 맞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상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공부하면 안 되십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등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받는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사 감사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장에 대해서만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8번 틀린 지문으로. 다만 이 8번도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10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받은 분양 대상자는 그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0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좀 치사하지만 다음 날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날 있고 없고가 중요한 시험 출제 경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틀린 질문입니다. 1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폐군과 밀집 지역으로서 우범지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동의 추천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가로 해놓습니다. 이후 건물 철거할 수 있다. 11번 맞는 질문이죠. 특히 시장 군수 등의 허가 필요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가받아 철거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 해제 시점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된 경우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존속에 영향 주지 않는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철도선로부지의 플랫폼 등을 건축하는 경우 철도부터 플랫폼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예, 건축법 배제하는 것이죠. 건축법 정대상 아닙니다. 얘들은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것으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15번입니다. 건축물에 달린 높이 6m인 광고판 축조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이용담 사광 8고 5태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광고판 나왔다고 하면 8고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14번과 15번 형태가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만 출제될 거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출제하게 되면 이 옹담 사광 팔고 오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신고 대상 정리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건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58페이지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고 포인트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해나가시는데 이쪽은 용어에 관한 사항들을 숙제해 나가시는 게 가장 쉽게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가시면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가 그 대상인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에 관한 사항 정리하시면서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이지만 기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장물이라고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은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령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법을 배제하는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지정가중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라는 것 기억나시고 하천구역 안의 수문조작실도 이 법의 적용 대상 아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창구로서 공장용도에 이동 쉬운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하나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 등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제가 아직 정리 안 드렸는데 건축물 종류에 관한 구분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 크기에 관한 사항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목차와 관련된 한 장짜리 자료를 제가 다음 가정 때 하나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건축법은 8월 20일 날 8월 달에 한번 대폭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개정 사항들을 한번 추가해 나가시면 되고 우리 시험이 10월 달에 치러지다 보니 문제가 9월 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까지 개정되는 사항은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추가하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다음 가정 때 제가 한 장짜리를 만들어 드리길 겁니다. 그때 목차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나대지에 건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1층짜리 1층 만들게 되면 증축이라 하며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철거를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개축이고 멸실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재축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자동차로 들여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철거이겠습니까? 멸실이겠습니까? 멸실에 해당되며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이축이란 말은 없고 이전이 존재하는데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대지 안에 같은 대지 안에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이전이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바로 대수선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다 보면 애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건물이 노후화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은 시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낡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매수인에게 설득시키는 게 항상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 현상이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게 내가 속인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셔야만 아무 불상사 없이 완벽한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새로 지어진 거 아니라고 하면 낡은 것을 중요한 흠결로 찾아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걸 설득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맞대놓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싸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건축물도 시간 지나게 되면 노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수리, 수선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선이 아주 큰 수선으로서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수선이 있다고 하면 걔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종전 9가지에서 8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내용 보십니다. 대수선이라는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부터 아니하는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다가구택의 세대,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다가구 주택부터 경계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30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지붕, 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6번 그냥 보십니다. 방하벽 또는 방하 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7번 그냥 보십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외벽부터 마감 재료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30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수선하게 되었을 때 안전과 전혀 관계없는 수선 행위를 우리는 소순회하고 안전에 큰 영향 끼치는 수선 행위가 있다면 얘를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건물 고칠 때 지나치게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지나치게 고치게 되면 이를 증축,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 비만 오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새는 건축물을 잠깐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예전과 똑같은 규모로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개축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 비가 새는 건물 1층짜리를 기왕 고치는 김에 3층짜리 건물 만들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나치게 고친 것으로서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선이라고 하면 안전에 큰 영향 없기 때문에 건축법 정의상 아니고 지나치게 고치게 되면 대수선이다, 건축행위다, 건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건축과 대수선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특정 행위가 건축인 동시에 대수선이 되었을 때 대수선은 무시되고 건축행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고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증축증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대수선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대수선과 관련되어 우리가 그 범위를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시험 보시전까지 우리는 벽 3, 계단이란 말로 8개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십니다. 벽과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기둥보 지붕틀 3개입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하나. 그래서 총 대수는 8개가 존재한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 우선 첫 번째 벽과 관련되어 내력벽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이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둥과 똑같은 역할하는 벽을 내력벽이라 하고 아파트 양쪽 끝에는 측벽 창문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내력벽이며 가끔 못을 바꾸자는데 못이 튕겨나가는 벽이 있습니다. 걔가 뭐다? 내력벽입니다.
저러한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새로 만들거나 철거, 철거를 법에서는 해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력벽을 만약 2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경면 수선으로서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관련된 수선 변경 시에는 최소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 내력벽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를 함부로 증설 해체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건축 전문가 하는 이야기가 벽면적 30m 이상을 수선하거나 위치 변경하게 되면 안전상 큰 영향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벽 마감 재료입니다. 여기 마감 재료는 단열 또는 미관 향상 목적으로 외벽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최근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외벽 마감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샌드위치 판넬은 양쪽에 철반되고 그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저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방화구획. 여기 방화벽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화재 발생했을 때 특정 세대만 홀라당 다 타버리지 건물 전체가 화재 휩싸이는 것 못 보셨습니다. 아파트는 바닥 그리고 위천장 또는 양쪽 벽이 저 방화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쉽게 확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 방화벽 가지고 시험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구택과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 특히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 공동택은 아연 닭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다세대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 동당 바닥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세대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가구택과 다세대택을 우리는 흔히 빌라라 표현하고 그 빌라 밀집지역에는 항상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저 다세대택이 30평인데 저 30평을 한 세대 임대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만약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 30평짜리를 10평짜리 세 조각 내고 세대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아마 두 배 이상 임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세대를 늘려놓기 위해서는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함으로써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은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세대 늘리는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많은 주택 중에 주차장 문제가 주로 야기되는 다가구,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만 대수선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파트에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2단이다. 보통 아파트는 단지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 포함, 범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다가구택, 다세택 나온 때만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벽과 관련된 4개 저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데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빌라 밀집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저 경계부 앞에는 다가구, 다세택이란 말 나왔을 때만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기둥보 지붕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둥을 두 개 수선하면 대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보를 두 개 수선하면 대선 아닙니다. 그런데 기둥 두 개와 보를 두 개 동체에 수선하면 대선이다? 얘도 아닙니다. 합쳐서 세 개 이상이 아니라 각각 기둥만 세 개 이상, 보만 세 개 이상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어 수선 변경하게 되었을 때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기둥은 우리가 잘 보셨던 거고, 보는 대들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방문하시게 되면 위층 바닥에 붙어 돌출돼 있는 수평 구조물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법에서는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보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이 친다고 합니다. 여기 보는 건물의 하중이 기둥에 잘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수평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틀은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붕이 한옥이거든요. 그 한옥 형태의 야구 방망이 비슷한 나무 토막 그 하나하나를 법에서는 지붕틀이라고, 그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말합니다. 5개계단은 대수원과 관계없습니다. 화재 발생하게 되면 6층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지상층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저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러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 야기될 수 있다 해서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대수는 벽 3 계단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총 몇 개? 8개입니다. 벽 4개, 기둥보 지붕틀 3개, 주계단 등 총 8개가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용도 변경을 봐 나가십니다.